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 우리 의원들 보고 참 쉽지 않다. 라면 값이 쉽지 않아. 원자재 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부의 흐름을 분석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자재의 흐름을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앞으로의 그 너무 그럼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서서히 올라가면 정유주들은 신나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걸 원자재로 해서 만드는 화학 종목들은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아, 화학 종목이 힘들어서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서 화학 종목이 좋은 일 벌어지겠다. 화학 종목이 반등하겠네? 이걸 알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주요 주도 산업을 파악하는 중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로만 보여, 차트로만. 차트가 최고예요. 차트로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깡통나지요. 그러니까 차트와 재무 분석을 잘 종합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볼 필요 없대. 볼 필요 없으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주도 산업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에 파생하는 여러 산업이 상승과 하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또는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상승하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순환매라는 거잖아요. 중공업과 건설이 시장을 이끈다면 생뚱맞게 관련 없는 전기전자 바이오 중 산업이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자, 신도시 발표했으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겠죠? 건설주가 나가겠죠. 업종 사이클이 움직이는 업종 대표주를 공략하는 것은 주도주를 잡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잡으랬더니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 산다고 그냥 부실 종목이 뭐 차트로 그냥 바닥만 긴다고 그것만 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다. 셀트리온 끝났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팔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 과거에 매달려서 그죠? 업종 대표주가 갈때 누가 갔을까? 셀트리온 3인방은 지금은 단타는 몰라도 당분간은 어렵다. 업종 대표주를 매수해서 이렇게 많이 PBR이 몇 배가 나갔어요? 1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고평가잖아요. 댕강 잘라라. 댕강 잘라야 된다. 댕강. 그런데 여길 미련을 두고 나 아직까지 죽어도 못 잘라.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본전. 지난번에 신라젠 들고서요. 참 가장 문제가요. 신라젠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 와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처셀의 90% 몰빵. 아이고. 여기다 대고 90% 몰빵 왔대 여기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안 되면 이렇게 가능하다니까요. 뭐 이게 장대 양봉 나가니까 이제 멀리 갈 거라 생각해서 쫓아가서 매수하고 몰빵을 딱 해버렸대요. 돈을 갖다가. 긴 이게 떨어져서 지금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끔찍해요. 그러니 이게 언제 본전 올 거예요? 에? 자,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게 복리에, 에? 복리 마법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 78%. 지난 90% 빠졌었죠. 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78%가 본전을 주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되죠? 90%가 빠지면요. 주가가 90% 빠지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본전일까요? 복리 마법의 함정이 뭐예요? 오류. 90%가 빠지면 몇 프로가 까져야 본전이 올까요? 본전은 몇 프로 올라가야 된다? 아무도 모르나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내 주식이 90% 빠졌습니다. 본전이 올 때까지 몇 프로 올라가야 될까요? 180%? 땡입니다. 땡. 50%가 빠지면 본전이 올라오면 몇 프로가 올까요? 900%가 정답입니다. 900%. 여러분 900% 다시 낼수 있어요, 수익이요? 여러분이 이걸 사서 900% 다시 낼 자신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다시 900% 올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본전? 예. 네. 50%가 손실이 나면 얼마요? 100%가 올라가요, 본전이에요. 90%가 빠지면요, 900%가 올라요, 본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올라간 여기 가서 그냥 이걸 몰빵을 하냐고요. 그냥 500만원 샀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죠? 여기다 1억을 몰빵하면서 돈 벌겠다고 쫓아가서 사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뉴스나 보고, 아, 기술이 어쩌쨌든, 또 그냥 또, 그죠?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무슨 이상한 얘기만 짓다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면요.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답변을 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기술이 어때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아 그냥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스토리가 반면에 주냐고요. 이미 여기서 고평가가 엄청나게 난 걸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걸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게 90%가 빠지면 900% 올라가는데 본전 언제 와요?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고 올지도 모르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쫓아가서 사냐고요, 이걸. 바닥에 항상 주가는요, 여러분이 볼 때 차트 기법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차트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아 이거 별거 안 올라갔네, 그죠? 아 이거 더 가게 생겼네. 이렇게 보고 아 더 가게 생겼네 매수합니다. 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가장 바보 같은 투자하는 거예요. 차트는요 이렇게 늘려봐야 되는 거예요. 늘려보고 얘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는지,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됐는지, 고평가는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해보고 어 아니야 사지 말아야 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고 사니까 이게 아직 더 갈 거라고 여기서 그냥 몰빵 치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차트를 봐도 바닥에서 얼마를 갔는지를 봐야지. 그죠? 이게 가서 여기서 몰빵을 하고서 차트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차트 아직도 갈 길 뭔데? 여기서 몰빵을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제는. 왜? 죽을 맛이죠 이거. 언제 본전 옵니까? 기다리는 본전? 아주 오래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5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뭐를 하죠? 몰빵. 집중 투자. 뭐 집중 투자가 좋다고 집중 투자. 집중 투자에 돈 번다고 해서 깡통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집중 투자는 내가 공부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책까지 소개해 주잖아요. 공부가 됐을 때 집중 투자해라.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요. 네. 로버트 해그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집중 투자, 워런 버핏의 집중 투자법을 써놨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될 때는 무조건 분산해. 초보자일수록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제럴드 로브도 뭐라고 그래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분산하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가 된 사람이 집중 투자를 하라는 것이 공부도 안 되는데 분산, 집중 투자부터 하면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방에 와서도 공부가 안 될수록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몰래 그냥 몰빵 지르면 이제 힘들어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업종 대표주가 갈 때 관련 기업이 따라 나가지요. 당연히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주도주가 가는 거니까. 자, 얘는 또 뭐예요? 현대미포주는 요즘 살살 올라갑니다. 너무 좋죠? 예. 왜 따라갈까? 누구를 찾아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느 놈이 나갔나, 오늘. 그죠? 슬슬 나갑니다. 또 대표주가 누구예요? 야, 현대미포주. 얘는 또 누구냐? 포스코 캠텍. 전기차가 갈 때 얘가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와, 2017년 2월 달부터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18년이 왔으니까 2018년도 이제 끝나가고 2017년 2월 달부터 얘가 나갈 때 한번 보시자고요. 전기차가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포스코, 캠텍. 자, 2월 달이죠. 자, 보시죠. 예? 네? 또, 일진, 머티리얼. 2월 달이죠. 또, 에코, 프로. 2월 달이죠. 다 뭐예요? 이때 다 나간 거잖아요. 동반 상승어잖아요. 무슨 동반 상승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그치? 여러분이 어떤 걸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알려주잖아요. 주도주가 갈 때는 주도주 대장이 나가고 쫄짱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실적도 별 볼일 없는 것도요. 그래서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대장이 중요하다. 자, 요즘에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네 번째가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 주식 시장은 돈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투자자도 변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한 투자자들이 공부가 많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공부가 돼 있는 투자자들한테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우연일 뿐이지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공부 필요 없어. 전문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대신 공부할 테니까 너네들은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이 먹고 무슨 공부 필요하냐. 공부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나 그냥 받아먹고 말어. 이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홀로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요. 끝날 수가 없어요. 깡통이 나도 또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기가 습관에 걸려드는 것은 그것이 골프가 됐든 또는 도박이 됐든 카지노에 가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습관에 물들면 그 습관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에 습관을 들였으니까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습관을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은 안 변하려고 그래요. 안 변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도 안 변하려고 그저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죠. 빨리 고치고 방식을 바꿔라. 안 됩니다.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면 몰빵 지르고요. 그죠? 몰빵 지르고. 실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EM 코리아. 제발 지금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면, 아, 우리 남편이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냥 여다 대고 그냥 몰빵 질렀습니다. 참 제가 답답하죠. 가르치면서도 저럴까봐 걱정이 돼서 분할 매수했으면 얼마죠? 또 여다, 아유, 여다 500만원 담고 또 떨어졌어요? 아유, 갈라 그러네. 또 500만원 담고, 그죠? 또 떨어져서 올라갈라 그러네. 500만원 담고 그랬으면 얼마 수익 깔고서 편안하게 했어요. 여기다 대고 그냥 몇천만원 그냥 갖다 몰빵해놓고 그냥 죽어라!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투자 대상물을 어떻게 보느냐 달라지고, 모든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나는 아직도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고 투자자의 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거든요. 저는 현대상선을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현대상선을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또 차트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싸다고 또 죽어라 들어갔다가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죠? 여기다 감자까지 해서 깡통 나니까 그때서는 이미 우선 늦은 거잖아요. 사지 말라고 빨리 팔고 도망가라고 보라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5천만 원 몰빵했다가 여기서 5천만 원 몰빵했다가 예?
천만 원이라도 건졌지만 이거를 안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감자 5대1 돼서 깡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자는 거예요. 제발 좀 돈 못 버는 기업에다 사지 마라.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몇 개나 돈 벌겠냐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사서 괜찮습니까? 조금 산 건 내 돈 아닌가요? 내 돈 잃어버리면 5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잃어버리면 아까운 돈이에요. 얼마나 벌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부실 종목은 웬만하면 만지지 말라. 주가가 날아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10번 오다가 한번 깡통 나오면 박살난다. 안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급등 좀 먹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게임에다가 몰빵, 깡통, 경남제약에서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깡통 났죠. 예? 아, 레모나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 주머니에다 넣고 댕겨서 비타민 먹는 건데. 그런데 얼마나 돈을 벌어줄 거라 생각해서 전부 레모나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나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는 실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에다 돈을 여러분이 투자하면 뭔 걱정이 돼요? 네?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돈 버는 기업을 샀더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수능에서 동행하는 기업에다가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커지더라. 그게 상승 모멘텀이잖아요. 무슨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재료나 수급이나 이런 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돈만 잘 벌면요. 수급은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안 살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는데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올까요? 장기적으로요? 단기로는 몰라요. 장기적으로 돈을 계속 번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또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하려니까 자꾸만 부실을 갖다 매수했다가 깡통내는 게 수두룩 안타깝죠. 현재 정부 정책은 수소 전기차에 올인하는 정도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이번에 또 신도시 건설로다가 건설주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죠, 이제. 건설주가 나가겠군. 그러면 난 누구 살 거야? 역시 대장을 사는 것이 좋아. 대장. 더군다나 외국에서까지 수주까지 한다면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왔는지 슬슬 한번 보자. 이게 뭐죠? 대림산업 정말 잘 갑니다. 실적 좋아서 제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혜주 가능성과 대북 수혜주 거기다가 해외 수주까지 이란에서 그 어려울 때도 얘가 이란 봉쇄 해제하자마자 템플턴이 제일 먼저 산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안 팔고 든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돈만 벌었습니다. 돈만 벌었다고요? 네, 돈만 벌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이거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그 어려운 이란 봉쇄에서도 얘는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란에서. 그 사서 묻어두라. 묻어두면 좋은 일 벌어진다. 진짜 벌어졌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림 산업. 오늘도 올라가냐? 아유, 고맙다, 얘야. 돈 벌어줘서. 이란 봉쇄, 그죠? 날칠 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뭔 일이야, 저 사람들은. 팔지도 않네. 부자 되려고 안 파는 거죠. 또 뭐예요? GS건설. 신도시 갈 때 나도 따라가자. 그죠? 나도 따라가자. 응? 혼자는 못 가는데, 대장이 가는데, 못 가는 종목 버리면, 종목 가는 종목이면 버리고, 가는 종목, 그 GS건설은 오늘 어떻게 해? 가자. 너도 가냐? 나도 간다. GS건설. 너만 가냐? 나도 따라가야지.
그저 따라가야지. 그 나만 가냐? 현대건설도 나도 따라가야지. 아, 이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 갈때 동반 상승하는 거잖아요. 너만 갈수 없잖아. 신도시래? 알았어, 신도시. 신도시가 진짜 좋은가? 아, 신도시가 좋대요. 전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가 언제였었죠? 오늘 큰 팁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가 1991년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산본,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까지. 그죠? 예, 제가 팁은 다 드렸습니다. 96년에 수도권 5개 지역에 다시 신도시가, 2기 신도시가 화성, 동탄, 일지구, 김포, 한강 신도시부터 성남,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그죠? 그 다음에 평택의 고덕지구, 대전의 도안지구들이 2기 신도시입니다. 그것이 2004년이죠. 2004년에 신도시 발표하고, 2005년부터 주가가 올라간 것이, 오! 장난 아니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슬슬? 아, 또 욕심내서 한꺼번에 사지 마. 천천히 간다니까요. 그냥 이게 뭐 상한가로 여기까지 갑니까? 그런 거 야금야금 사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게 그렇게 급해? 돈이 그렇게 그냥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귀한 돈이잖아요. 여러분의 목숨 빠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다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투자하고 저축했다 생각하고, 아유 조금 더 사지. 아, 또 사. 제 3기 신도시가 GTX 광역 급행철도 철도 노선으로 2018년 12월에 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크게 세 개, 작은 거한 개. 남양주. 그죠? 맞아요? 또 어디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팁을 주는 거죠. 인천 계양, 그죠? 남양주 왕수, 그죠? 인천 계양에 또 하남 교산, 그죠? 뭐잖아요. 그다음에 과천 소규모. 저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팁을 줬으니까. 아하. 슬슬 매수하면 되겠구나. 슬슬. 분할 매수로. 가면 멋지게 한번 가게 해서 돈을 좀 벌어주겠네. 그럼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제2 아산 신도시 발표 주가 호재면서 대장주를 매수했더니 수익이 짭짤했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투자. 투기가 아닌 투자잖아요. 그래서 바로 뭘 알아? 멀리 보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보는 투자자여야 한다. 맞나요? 맞아요? 당장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금과 수수료만 배불릴 뿐이다. 이미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장의 돈과 당장의 수익률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못 봅니다. 안 보이죠? 그걸 보이면 여러분의 투자의 안목은 굉장한 겁니다. 욕구와 욕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진정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멀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야만 여러분은 느긋해질 수 있고, 긴 호흡을 하면서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자가 될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장기 투자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가르쳤더니, 무조건 주식을 사고 3년에서 5년 보유하라는 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1년 만에 급등을 해서 가치가 고평가됐다면 잘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장기로 3년에서 5년 들고 왔다고, 그것은 장기 투자가 아닌 겁니다. 장기 투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될 때는 단기에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기, 기간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장기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장기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3년이 아니라 10년도 안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커질 때, 너무 많이 올랐어. PBR이 이게 10배가 올라, 11배가 나갔네. 여기까지는 먹어야지. 더 폭락해지면 그때 가서 또 사지.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그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 오늘 조정했어. 끝났어, 시장. 아, 요즘엔 뭐 장이 뭐 조정하는 장이니까 단타를 해야 된대. 어? 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죠. 요즘은 장이 불안하니까 뭐 단타를 해야 되고, 장이 좋으면 장기 투자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다 망했나요? 부실 기업을 샀기 때문에 망한 거죠. 좋은 종목 사면 장기 투자해서 망했나요? 그건 그 사람의 변이잖아요.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럽니다. 주식을 살 때 처음부터 저축가 생각하고 사고 그걸 뭔가 튀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장기의 부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오늘도 저축하고 내일도 다시 월급 타면 또 다시 거다 저축해라. 저는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월급 타올 때마다 주식을 사게 합니다. 팔았나요? 안 팝니다. 왜죠? 10년이고 20년 후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 아닌가요? 기업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가 팔아야 돼요? 그죠?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시각만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자고요. 모든 주식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이에 반해서 기업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볼까요? 무슨 종목인가요? 제가 아난티를 여기서 사줬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김여정인가요?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까먹어갖고 어쨌든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문 대통령을 평창올림픽에서 만났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좋은 일 벌어지겠다. 매수 들어가자. 매수한 겁니다. 뭐 우리 여기 유료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매수 들어가라. 개성공단에 전기는 샀지만 옷장사는 안 샀습니다. 샀어요. 여기 올라갔으니. 그죠? 올라갔습니다. 쿠니 아빠님 이거 들고 있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매도했대요. 뭐 테마가 끝났느니 뭐니 어쩌니 아우성 쳤습니다. 그죠? 여기나 올라가니까 뭐 테마가 끝나서 다 잘라야 된다는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테마 끝났다고 잘랐는데 템플턴 식구는 안 잘랐어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이, 전문가님, 나는 이 떨어지는 7,500원 잘라버렸습니다. 아이,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 잘랐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아이, 뭐 짐 로저스가 뭐 여기서 투자한다고 사회 이사 딱 등장하자마자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34% 반을 자르고 떨어진 이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종가로 끝나면서 더 올라버렸어요. 그냥 반만 자르시죠. 234% 났습니다. 반 자르고 이게 조정을 다 참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걸 참아낸 사람이니까 이만한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고통의 대가는 수익이다. 결국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50%는 들고 있어요. 참, 추가 하락하면 날려라. 들고 가면 더 들고 가라. 이제 내 돈 아니지 않냐. 내 돈입니까 이게? 그죠? 50%는 이미 본전 찾고 돈도 다 벌었어요. 그럼 오늘 또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 50%만 자르고 어제 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딱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럼 50%만 빠르고 50%만 들고 가시죠. 그게 234%. 여기저기 X1에 올라가 있어요. 수익률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들고 왔냐? 그죠? 그 우리 유련이 이렇게 템플턴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떨어져도 끝내게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200리프로 나는 전문가는 아마 제 방뿐이 없을걸요. 그죠? 다 여기서 뭐 100% 먹었느니 그렇지만 234% 아직도 들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어딨어 세상에. 그죠? 진짜입니다.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엑스원에 들어가 봐요. 수익률에다 올려놨죠. 본인이.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장기로 먹는 방법이에요. 진짜입니까? 예. 네. 우리 1년 회원이신데요. 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 이거. 본인이 쓴 건데 제가. 그죠? 이렇게 간 거예요. 아직도 50%는 안 팔고 있어요. 저 배짱 하나 또 끝내주죠. 자, 이때 산 거예요. 이때. 아, 그런데 얘가 다른 거 대북 수혜주들이 갈 때 얘는 이게 액면 분할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서 액면 분할에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도 안 팔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또 볼까요? 그래서 차트로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뭐죠? 휠라 코리아입니다.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아, 저거서 그냥 제발. 이게 또 똑같아요. 어디에요? 이게 평창올림픽 때 컬링 대표 얘기할 때 제가 상표를 보니까 너무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미 그러는데 그냥 휠라만 보이지 영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분석해 본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벌어. 야, 이건 무슨 일이야. 확인해 봤더니 100억을 지원했대. 휠라에서 누구한테? 컬링 대표들한테 100억을 지원했다 뭐 어쩌다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실적이 엄청 좋은데 가자.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올라가시. 제발 좀 여기서 더 사라고 그냥 떼밀었어요. 그런데도 조금뿐이 안 샀어요. 더 사라, 더 사. 제발 좀 더 사. 아예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기까지 올라갔어. 여기서 안 사니까 제가 더 사, 더 사. 여기서 또 박스권에서 또 사라니까 또 샀어요. 35%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꼭 여기 가서 사죠. 더 올라간 다음에 사죠. 쫓아가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고요. 꽉 올라가서 사요. 그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더 멀리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더 터지는 거지. 저 정도로면, 아이고, 죽겠네. 전문가, 어떻게 이거 또 터져갖고, 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 거지. 아, 수익 나고 있으면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편안하게. 알았어. 뭐 조정해라. 기다리면 또 가겠지, 뭐. 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저 오늘은 뭐 저기 다 나간다는데 거시키가 건설주도 가고 거시키도 가고 뭔진 몰라요. 거시키도 가고 대북제들이 또 올라간다는데 저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문제죠. 제가 왜 힌트를 줬잖아요. 보험료 올라가니까 사라 제발. 사라 그러면 안 사. 그죠? 아 이거 주도주 갑니까? 예? 현대해상 주도주 갑니까? 들고 가봐요. 좋은 일 벌어지죠. 메르츠 화재, 어이, 얘들 왜 이러는 거야? 예? 들고 가보면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그죠? 오, 잘하는데, 오, 싸게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다. 또 갑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보다 펀더멘털이 신경 써서 기업의 이익이 급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강력 보유하라. 그랬더니 멋진 명품 주식을 만들고 있더라. 지가 알아서 명품 주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치 투자고 진정한 투자자로다가 가면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수익을 줍니까? 은행에서 이런 돈을 줍니까? 그럼 은행 다 망해요. 그렇죠? 은행 다 망하잖아요. 2월 달에 얼마나 좋았어요. 이거서 매수하라고 계속 보여주는데 계속 보여주는데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못 사. 못 사. 못 사.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사야 돼.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더 터지는 거지. 올라갈 때 너무 올랐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유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진분홍님. 너무 올랐어. 대림산업. 절대 못 사. 못 사. 이제 언제 사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언제 살까요?
대림산업. 그죠? 조동도 안 하고 간다. 언제 살까요? 옆으로 쓰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옆으로 쓰네? 얘가 이제 더 올라고 하면, 이러다가 이제, 언제 살까? 아니, 분명히 줬잖아, 여기가. 박스권. 그죠? 박스권.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박스권. 다 박스권 또 주네? 기회가 얼마든지 돼. 뭐, 조정을 안 한다고요? 박스권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배우는 박스권의 대량거래, 그죠? 차트 기법, 박스권의 대량거래 터졌다? 간다! 들어! 역시 횡보, 또 박스권이다? 역시 대량거래, 강력하게 상승 대량 양봉. 단타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강력 매수 들어가라.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자르세요? 잘라요? 또 박스권입니다. 또 삽니다. 강력하게 두 번 장대 양봉. 매도! 템플턴은 아니야. 그죠? 아니야. 템플턴은 사. 그냥 보유. 또 사. 보유. 또 사. 보유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그죠?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이거 장대양 보면 아 박스 돌파한다 거래량 터졌으니까 빨리 매수했어요. 그 아니면 올라가서 자르세요. 이거 하나요? 여러분 템플턴도 이거 하면 잘할 텐데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끝났다고 문 끝나요? 여기 다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안 샀지. 안 샀잖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또 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대한항공, 참, 우리 유리원, 제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진짜, 징그럽습니다. 대한항공. 첫 매수가 여기였어요. 이때 매수한 시점은 언제였냐면, 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언제? 예, 바로, 한진해운이 망하던 때. 한진해운만 보면 제일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2015년 12월에 S-Oil 주식을 28%를 들고 있었어요. 전 이것만 보면 제가 가슴이 좀 아파요. S-Oil 주식을 2014년 12월에 여태 바닥에서 팔았어요. 불과 2년만 참아줬으면, 아니야, 1년 반만 참아, 1년? 1년 반도 안 돼. 1년 반도 안 되는 것만, 1년 2개월만 참아줬으면, 여기서 10만 원만 팔았으면, 28% 주식수가 28%면 도대체 30% 잡아도 3천만 주요. 3천만 주에 10년이면 3조야. 야, 이 돈만 해결됐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를 기다려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현대, 아니, 한진해운이 망했죠. 그러면 왜 대한항공을 샀을까, 이때? 대한항공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대한항공이 바로 오늘 또 신고가 냈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리원들. 신고가. 아이 멋지다. 그건 왜 이때 샀냐. 이게 한진해운에 대가 3천억 유상증자 5천억 채권 또 추가로 3천억 지난번에 뭐죠? 그죠? 돈을 빌려준 게 3천억 3천억을 빌려주고 3천억을 유상증자 참여하고 5천억을 채권을 샀어요. 이걸 팔아먹으러 시장에 팔아먹는데 시장에 아무도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한항공이 인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1조 1천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제 죽었다.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해결됐다. 잘 걸렸다. 다 손비 처리했을 거니까 이제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때가 매수한 거예요. 올라갔죠. 잘 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죠. 이때가 뭐예요 또? 아주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첫 매수를 들어가서 떨어졌는데 갑질 논란 일남이녀에 이어서 엄마까지도 갑질 논란을 벌려서 실적 부진과 이어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 실적이 좋아서 분명히 추매하고 들고 간다. 그래서 매수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라. 우리 유련도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적까지 개선됐더라고. 강력하게 매수. 어우, 신고가. 지금 얼마나 수익 났나요? 알렉스님도 어서 오시고. 얼마나 수익 났나요? 이렇게 매수에 가는 거예요. 16% 났네요. 자,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매수한 거예요. 갑질 논란 끝났다. 갑질 논란 끝나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간다. 실적이 개선된다. 누가 사냐?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수해준다. 우리는 강력하게 보여라. 없는 사람은 더 사라.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요. 그러니까 진짜 들고 가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내는 거지 얘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가잖아요. 신고가 행진하잖아요. 종목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지금 들어가면 종목이 없을까요? 아, 2000개 종목이 수두룩한데 뭘 걱정을 해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다. 유튜브에서 보여줬는데 오늘? 오늘 조정받았네. 어제? 아, 기업의 가치가 너무너무 싸. 야, 이거는 그냥 주워야 돼. 주워야 돼. 그랬고, 더 사, 더 사. 더 사. 너무 싼 종목이야. 가치가 너무 싸니까. 그냥 붙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져. 진짜 좋은 일 벌어지지. 차트로 대응했나요? 아니요.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우린 사다. 샀더니 그냥 뻥 나가버리더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잖아요. 아, 그걸 배우라 그러면 안 배운대. 빨리 급해 차트로다가 급등 나가는 거 빨리 먹어야 된대. 그죠? 재무 분석은 할 필요 없대. 세 번, 여섯 번째. 뭐예요? 경제 전망이 아닌 개별 종목의 가치에 주목하라. 투자 대상의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묻지마 투자에 나서기도 수수룩해 하죠.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아 누구나 알 수는 없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또 알려지지 않은 특급 비밀은 없다. 자본시장의 주식의 가격은 산책 나온 개와 주인과 같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기업의 가치에 걸맞는 가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주가가 싸다고 가치 투자인가요? 주가가 바닥이니까 가치 투자인가요? 천만에요.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라는 건 여러분이 예?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성장가치, 수익가치, 어떻게 해요? 자산가치잖아요. 아니 기업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다 주식을 투자해놓고 급등 나간다고 그거 모르는 거 그건 가치 투자인가요? 또 반대로 기업은 ROE가 전혀 성장하지도 못하는 기업 ROE 마이너스 내니까 그걸 산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깡통나잖아요. 그게 무슨 성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장 가치, 수익 가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기업의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본 잠식이 되니까 깡통. 아니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치 투자하고 뭐, 김아무개는 또 뭐 신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게 다 뭐예요? 아니 그러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치 투자가 그러면 다 신가치 투자입니까? 가치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예요? 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뭐예요? 배당가치까지 얘기할 수 있죠. 가치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굳이 시뻘건데 뭐에 차트로 간다고 가서 샀다가 깡통. 실제로 볼까요? 네, 보자고. 주가는 그래서 언제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한다고 그러죠. 순자산가치라는 게 뭐예요? 자본 총계잖아요.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에다 투자하라고 그러면
그건 안 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이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휠라코리아가. 그래서 큰 수익을 내주는 거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가치 투자 진짜 돈을 벌더라. 이런 건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죠? 자꾸 차트로 보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가치가 커지는데 시간. 가치가 커질 때까지 시간을 여러분은 투자해서 시간 여행을 즐기면 주식이 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 내지 5년을 보유하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단기에 급등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고 꾸준히 상승하면 텐베거가 되도록 관리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는 반드시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평가 개념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확신하게 될 때 현금이 없으면 엄청나게 후회가 밀려들죠. 그래서 현금을 일부 보유해서 현금을 뭐라 그랬죠? 우량한 종목이다. 현금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우량한 종목이다. 그래서 가치가 커지고 조정 들어갈 때 그죠? 또다시 더 수가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에 대한 확신은 충분히 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장대음봉 나면 우량주 장대음봉 사랑하라고 가서 또 됐다가 코피 터지고요. 싸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도는 쉽고 어렵고 사는 건 쉽다. 아무 때나 매수해놓고 사는 건 쉽고 매도하는 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알면 시장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배짱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꾸준한 기업의 가치대로 성장하는지만 열심히 살펴보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볼까요? 이건 뭐죠?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이오가 못 나가도 들고 가봐야 된다. 왜? 돈을 꾸준히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믿고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라. 투자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투기로 물들어서 힘들어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다른 것들은 바이오도 힘들어하고 곤두박질 쳤는데 이놈은 안 빠져요. 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매수, 또 매수해라. 들고 가라. 가치 투자가 그렇게 되는 거지. 가치도 없는 종목,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가치가 있는지 봅시다. 자, 요즘에 또 난리나 비타민 레모나루다. 저는 이 종목만 딱 보면 뭔 생각이 나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옛날에는 다 나이롱 양말이었으니까 운동화 신으면 무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라야 될 게 뭐예요? PM정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 PM정으로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도 다 아마 발라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PM정이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를 하냐면 정로한 냄새 나는 정로환을 하나 한 병을 사고요. 그다음에 그 뭐죠? 식초를 사다가 있죠. 정로환을 그 한 2시간 이상씩 한 세 번쯤 담급니다. 그러면 그냥 1년은 그냥 걱정 없이요. 야, 뭐 나이롱 양말 신었든 뭐 했든 1년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좀 싹 깨끗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발 중에 한 발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뭐냐면 비타민 레모나드와 경남제약이 지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또 5천 명인가요? 또 난리 났죠. 자, 이 종목을 보면 여러분이 예, 아마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샀을 수도 있고 레모나 유명했기 때문에 샀을 수도 있고 그럼 이 기업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팔 수 있을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나와서 봤으니까 여기에 상장 폐지됐지만 여러분이 이 종목을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걸 나는 여기서 팔 수 있었다 그러시는 분 1번, 나는 절대 안 판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나는 판다?
1번. 나는 안 판다. 2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안 팔죠. 그죠? 그러면 제가 기업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템플턴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안 팔아요. 더 갈 거니까. 그죠?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재무 분석 안 하면 깡통 나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가야 되잖아요. 얘를 가봤더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50억, 37억, 마이너스. 점점점점 12억, 5억, 6억, 1억, 마이너스 11억. 자, 이건 뭐예요? 수익가치. 두 번째, 성장가치. ROE가 보니까 0.77에서 마이너스 21점, 마이너스 168. 성장가치 빵. 영업이익 빵. 그 다음에 자산가치. 168억에서 153억에서 33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줬잖아요. 도망갈 자리가 벌써 나왔죠. 유보율 까먹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다 까먹어서 자본 잠식이잖아요. 자본금을 봤더니 자본금이 56억입니다. 자본 총계를 봤더니 33억에서 자본 잠식 상태가 들어가 있었죠. 역시 영업이익이 엉망진창, 당기순이익이 117억 마이너스였습니다. 돈 있는 거 다 까먹었죠.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이제요? 봤더니, 이거 비밀을 또 얘기해 줄까요? 자, 재고재산을 봤더니 54억에서 68억으로 14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돈 받을 것은 149억에서 13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고는 늘고 채권은 늘어나, 채권은 준다는 것은 돈 받을 건 없고 재고만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매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깡통이죠. 재무 분석할 필요 없다고요? 이러면 깡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팔 사람이,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 다 안 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레모나 경남제약이라는데 경남제약 기업을 분석할 줄 알면 안 사야 되죠. 템플턴이 추천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저걸 아는데 비슷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옷장 삽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개성공단에 수혜 줍니다. 그죠? 그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차트로만 보면 절대로 못 팔아, 이거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보니까, 아, 이건 사면 안 되는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구나.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을 다 물려버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템플턴은 당연히 추천 안 하죠. 돈 까먹는데. 지금 그런 기업이 개성공단 수혜주로 또 있어요. 지분은 거의 없고요. 위험한 겁니다. 여차하면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재고는 늘어나고 채권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재고를 갖다가 실적으로 전환시켜서 뭐를 하죠? 분식회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대상선 깡통, 위노바, 얘는 뭐예요? 얘. 차이나 하울은 이게 난리 났죠, 또. 이게 깡통이에요, 이거. 기업이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해보지도 못하고 상장 폐지로 투자자를 울리는 종목이. 중국 기업 함부로 사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왜요?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금지예요. 장기 투자자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돼요. 단타는 해도 뭐 상관없죠. 단타는 상관없죠. 그죠? 예. 네. 자, 재무 분석은 데이터가 없어서 결국 또 한 번의 아픈 종목을 배출한다. 재무분석 투자자는 언젠가는 이런 일을 언제나 당할 수, 재무분석하지 않는 투자자는 언제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깡통으로 갔죠. 이게 지금 얼마 됐어요? 차이나하고.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원양자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깡통이에요. 이게 뭐예요? 40원. 죽었죠. 눈치 빠른 사람은 알긴 아시네. 그죠?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자, 수익을 얻으려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높은 위험을 짊어져야 해요. 단기 매매의 대부분은 단기간엔 수익이 났지만 결국 마지막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간 높은 수익을 위해서 주식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이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야, 인생은 역시 한방이야. 한방이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요? 이런 걸 보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 부조화에 걸려들었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인생은 한방이라고. 아이, 까짓건 뭐, 좋을 때 한방에 벌고 아니면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걸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망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인생은 한방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부자 돼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행복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식은 투자해서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을 주식 투자를 왜 해요? 하지 말아야죠. 10번 이겼다가 1번 지면 끝장이에요. 그게 몰빵이에요. 단기 투자는 손실이 나면 적은 돈을 키우기는 어렵지만 큰 돈에서 적은 돈으로 떨어지기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큰 돈에서 쉽게 지난번에 뭐 집 팔아서 살아? 집 팔아서 살아 그랬다고 저한테 무료방송에 와서 얘기했는데 아니, 집 팔아서 살 것 같으면 자기가 사지 뭘 집 팔아서 사라고 그래. 로사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집 팔아서 사요? 죽으려고요? 내가 비중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싶어해요. 100% 수익 났다 하더라도 절반의 손실 나면 본전이 되려면 50%가 아니라 100% 손실 나면 100%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본전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본전의 액수가 클수록 투자되는 감정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템플턴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고심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잘해줘야 되거든요. 잘못해줘도 템플턴이, 아, 질러. 여러분한테 질러. 그래갖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질르는데. 질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단 한마디의 말 한마디에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죠. 단 한 권의 책에도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그죠? 예. 네. 근데 충분 조건은 안 되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보다 확실히 좋아져요. 책을 그래서 한 권 읽은 자는 두 권 읽은 자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하죠. 어떻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요. 수익이 더 좋아져요. 그건 확실해요. 공부하니까 인내할 수 있었잖아요. 아난티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까지요? 못 참았어요. 전에 제가, 아이고, 제발 좀 바닥 종목만 너무 살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골고루 담아요. 그러면, 아, 왜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데 나만 안 갈까요? 나만 안 갈까요? 이분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234%를 내보니까 이제, 아, 주식이 뭔지를 조금씩 깨우치는 거죠. 아, 좋은 주식은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참았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여기서 매도 사인했더니, 안 나고, 그 다음날, 전문가님, 자를까요, 말까요? 그래서, 자르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예, 50% 자르고 50% 들고 가버리죠. 아직 안 잘랐대요. 50%만 자르고. 아, 난 티. 재밌죠? 오늘 또 올라갔네? 어이씨. 어, 뭐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세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갈 때는 멀리 가고 떨어질 때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령 보고 제가 어제 여기서 50%만 자르고 50%는 내 돈 아니니까 이제는 234%를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맞짱 떠보시죠. 아직도 그리고 어떻게 알아? 추적 가르쳐준 대로 추적 청산을 해봐라. 알겠습니다. 아, 증권사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주니까 추적 청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창 제지가 더 나갔나 모르겠네. 궁금하네. 떨어졌네 오늘은. 추적 청산을 하라는데 여기도 참 많이 먹었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안 팔고 안 팔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적 청산을 하라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매도시켜. 오늘은 팔렸을 것 같은데. 그죠?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따라가면서 매도 설정을 해놓으라. 그러면 추적 청산이 되니까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다. 이게 여러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한 권의 양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교사를 만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권의 좋은 책은 여러분의 훌륭한 투자 전문가를 만나는 거고 똑같아요. 독서를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투자해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까지 큰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도 생기고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템플턴 역시 그랬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주식 전문가로 갈 줄은 저는 저 역시도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식을 공부한 거지. 어쨌든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종목을 볼까요? 이건 뭘까요? 위노바입니다. 위노바. 쌍바닥이라고 사죠. 이 가짜 쌍바닥이에요. 추세가 하락할 때 쌍바닥은 위험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깡통으로 갔죠. 기업을 보면 뭐예요? 영업이익 하나도 못 내고 있고 유보율 다 까먹어서 자본 잠식돼 있고 자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죠? 수익 가치, 자본 가치, 성장 가치가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이걸 무슨 벌어보겠다고 또 갖다 들고 왔다가 그냥 깡통으로 가면 이제 차트가 어때서 뭐 시장이 어때서 떨어졌나는 등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 분석과 차트를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차트만으로 대응하면 아까 경남제약처럼 이걸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차트만으로 대응했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고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어떻게 깡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재무 분석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뭐 또 일진 다이어트 우리 산업 올라갔다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돌변했고요. 건설주는 더 올라가고 있네요. 아이고, 신도시.